요즘 같은 때 을지로 가서 골뱅이 소맥 좋잖아요. 미세먼지 많으면 더 좋을 텐데. 요즘 을지로가 핫플로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근데 왜 을지로가 을지로인지 알고 계셨나요? 을지로는 원래 일제강점기 시절 도시화 사업을 하면서 황금정이라고 불렸는데요. 광복 이후 위인들의 이름을 쓰면서 을지문덕의 이름을 따 을지로가 됐습니다. 을지로가 서울의 핫플이었던 적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남산 근처에 살던 일본인들을 위해 을지로의 공업지역이 형성됐고 지금의 여의도처럼 대규모 은행과 기업이 들어선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산업화 시대 때 을지로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운상가를 세웠거든요. 1960년대에 만들어진 세운상가는 지금의 주상복합단지 같은 건데요. 밑에는 상가, 위에는 주거지라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어서 부유층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산업화 시대답게 금속, 기계, 인쇄 등등 소규모 상공업체들이 이 일대에 세워져서 도면을 들고 청계천을 돌면 핑크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왔죠. 하지만 전성기를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상류층 주민들이 강변 맨션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가까운 명동에 신세계와 롯데백화점이 생기면서 상권이 죽었거든요. 그렇게 시들어버린 을지로가 왜 갑자기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싼 임대료예요. 이미 핫해진 거리들은 임대료가 정말 심하게 올랐잖아요. 마침 서울 중앙에 딱 있어서 교통도 좋고 임대료도 싼 을지로에 예술가, 작가, 젊은 창업가 이런 힙한 분들이 모여든 거죠. 오래된 인쇄소들 사이에 갑자기 섞여있는 와인바, 간판 없이 꼭꼭 숨어있는 카페, 이런 독보적인 감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젊은 힙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을지로가 산업화 때부터 핫플이었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그 시절부터 수십 년 된 술집, 맛집들 많이 있습니다. 연탄불 노가리집을 처음 개업해서 노가리 골목의 시초가 된 오비베어, 수요 미식회에도 나왔던 을지로 최초의 중국집 안동장, 이렇게 묵묵히 자리를 지킨 것도 같이 핫플로 뜨고 있다니까 신구 조합까지 정말 다 가졌네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핫플 하나 없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되긴 해요. 임대료가 오르면 기존 주민과 상점들이 나가고 프랜차이즈 자본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을지로는 다른 핫플과는 약간 다르다고 하네요. 기존 핫플이 주거지 근처의 상권이나 기존 상권이 더 확장된 지역이라면 을지로는 도시 내 산업지역이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메인 거리에 식당이나 카페가 몰려있는 게 아니라 엄청 산발적이고 꼬불꼬불한 골목이 군데군데 분산돼 있어서 대규모 상권으로 커질 가능성이 적다네요. 몇십 년간 이어져온 영세 점포가 많아서 가게 자리가 한꺼번에 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에요. 앞으로도 1층에는 오래된 인쇄소, 3층에는 힙한 카페가 같이 있는 을지로 오래 봤으면 좋겠네요.